교수님 어떤 거? 대사 까먹으셨나? 아니 저 없어요. 김배로의 재미쇼. 김배로의 재미쇼 김배로입니다. 찐이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좀 시청하고 있는데 혹시 이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알쓸신잡. 네. 말이 헛나왔어요. 아, 당연히 알죠. 저 지식인이잖아요. 진짜 알아요? 에이, 모르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님, 그저죠? 김진아 선생님, 유열. 맞아요, 유열. 맞아요. 네. 유열, 유열님도. 작곡가님이라 되나? 그렇죠. 가수, 가수님. 싱어송 라이터님. 이 알쓸신잡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멤버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면서 짜잔 카드를 싹 보여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설명하는 게 방송이 됐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VCR 보시죠. 보시죠.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집에서 읽어보니까 술술 읽혀요, 술술. 거기 별책 부록이 있어 갖고 왔는데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거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교수님 어떤 거? 대사 까먹으셨나? 아니 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성이 있거든. 아하.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들이 나오는 스토리가 없었어요. 아하.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성들이 나오죠? 오호. 여성들이 나와서 영웅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첫 롤모델이 누구겠어요? 아테나지! 아하! 아테나! Do you know Athena? 오! 나는 한다면 아레스를 하고 싶어. 어? 참다가 이 막 파괴하고 그러는 거 이 전쟁과 파괴의 신 아레스! 그럼 나랑 싸워야 돼? 나도 전쟁의 신이거든. 별 여섯 개야, 별 여섯 개. 나도 통찰력이 별 여섯 개인데? 난 자연력이 9988 플러스인데? 난 자연력이 9900인데? 이겼다! 나는 투철한 지혜와 강한 의지를 지녔어요. 거기는 뭘 지니고 계십니까? 저는 헤파이스토스인데요. 외모나 성격에 열등감을 갖지 말고 한 가지를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이 따라올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신들 중에 열심히 노동을 한 신이 이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대요. 책에 써 있기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한테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아,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꾸막 진짜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너무 닮으신 느낌이. 진재 박사님 너무 원래부터 되게 존경. 그렇군요. 저희가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카드 뽑기. 좋아요. 제가 좋아요. 한번 섞어볼게요. 수호신? 아니면 오늘의 운세 같은 느낌? 짜잔. 짠. 뭐예요? 여기. 자, 외모나 성격에 열등감을 갖지 말고. 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진이야. 너는 이대로 매우 아름다워, 매우 멋있어. 멈못해? 아니, 한번 갑자기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이 따라올 거예요. 아하. 짜잔, 짜잔, 짜잔. 빠밤.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테미스? 테미스! 오. 정의의 여신! 예지력 별 6개! 갑자기 미래가 보인다! 자연력은 7500 플러스! 내가 이겼어! 테미스는 공정한 정의의 여신입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오늘 하루 또는 저는 공정하게 그리고 헤파이소스 찐이님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오늘 하루를 신나고 재미있게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다. 카드가 또 있으니까 또 딴 걸 또 해봐야죠. 게임! 게임! 어떤 게임이요? 12신을 지금 30초 동안 외우고 그 신을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콜! 자, 30초 시작! 너무 문제가 지금 너무 쉽다 솔직히. 어려워요. 헤파이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니까. 별자리는?
결제 수업일 자리 없다고 써있는데 이미. 신이님의 신이었죠? 헤파이스토스. 불과 대장간의 신입니다. 아,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정답. 테르, 데메테르. 짜잔! 얘 뭐야? 자, 뭘까요? 왠지 모르게 똑똑해 보여요. 소스가 들어, 소스. 아, 스파게티 소스. 아침에 안 드셨죠? 못 먹었어요. 디오, 디오니. 오, 맞아. 소스. 디오니 소스. 디오 소스. 그죠, 막 뭔가 막. 풍요. 풍요의 신. 오, 예. 댄스, 댄스. 풍요와 수리신. 딱밤. 네. 딱밤. 맞아요. 웨이팅. 제가 줬어요. 하나만. 한 대만. 아우, 야, 야. 김메로의 재미 쇼. 부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마가 너무. 이걸 부어오르는 너무 것 같은데? 멋있다, 이마. 오늘 더 잘생겨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카드를 지금 찌이님 섞고 있는데, 책에 보시면 한 권당 세 장의 신의 카드가 나옵니다. 1번부터 12번 카드가 바로 올림포스의 신입니다. 먼저 가져가던 후 뒤에 가져가든지 간에 1번부터 12번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딩동댕! 벌칙을 뭘로 할까요? 벌칙부터 정하고 합시다. 이번에 나네. 되게 재밌는 아르고스라는 아르고스! 눈이 엄청 많잖아. 얼굴에다 눈 그려주기 어때요? 오, 몇 개 그려요? 하나? 뭐 원하는 대로. 오케이, 자. 제발. 흠! 뭐요? 몰라, 나도 몰라. 와, 8번, 아, 예!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오, 노, 노. 뭐야, 뭐야, 뭐야. 아테나! 오! 아테나, 아테나. 오! 오, 깜짝이야. 뭐예요? 오, 예, 아폴론. 아, 잘못 섞인 거 아니야? 와우! 보이시나요? 지금 일곱 장이 여덟 장 중에 이 아르고스 하나만 있고 전부 12신이에요. 그립니다. 베르님도 한번 그려드릴까요? 아니요, 절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와우.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어. 야, 멋있다. 안경 벗으세요. 아니, 이런 사람 어딨어, 지금. 어떡하지?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뭐지? 벌칙을 이제 해야죠?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르고스가, 목동, 헤르메스한테, 막, 꾸짖는 그런 느낌이죠? 소리 듣고 딱, 웬 놈이냐? 고! 웬 놈이냐? 설마 다 암소를 노리고 온 건 아니지? 다중 인격이 나온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야, 설마 암소를 노리고 왔는? 야! 끝내. 아, 아닙니다. 전 근처에 사는 목동입니다. 근처에 풀이 많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읽는 이 초등 인문학 함께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죠? 이렇게 친구들하고 배역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었죠? 아, 좋았습니다.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끝냅시다. 웬 놈이냐, 설마! 아, 소를 노리고 왔습니까! 갑시다!